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통에 나섰습니다. 설문조사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부터 마스크 배부에 대한 의견들까지 수렴해 지역복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때 아닌 김장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식당이 분주합니다. 복지관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650인분의 봄기운이 묻어나는 김치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자 복지관이 최근 3년 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접수된 봄철 김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이날 김장 작업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 종로구청의 김영중 구청장도 아침 일찍 방문해 김장 작업을 도와 지역 복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작업을 끝낸 김장 김치는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과 함께 어르신 각 가정에 배분됩니다. 거동 불편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4구짜리 반찬 해가지고 4찬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개별 배달 지금 나가고 있고, 주말에는 저희 식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레토르트 식품의 국 종류랑 그다음에 밥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선호하는 죽, 빵 요런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 목요일, 금요일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마스크와 관련해 정부가 좀더 세밀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복지관에서 매일 지급하는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을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지급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할수 없어 마스크가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을 사러 집 앞에 나가려고 해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해 곤란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은 지역복지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싱싱한 김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파김치를 담아서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이렇게 좋아하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좀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드리는 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밥도 햇반으로 좀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봐서 직접 해서 밥을 드리는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관스님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